세자 강령하신지요? 세자죠. 그리 강령하진 않습니다. 꽤나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포스터 촬영 현장에 왔어요. 저는 지금 소연 기자를 연기하고 왔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어찌해야 하는 거? 여러분 올빼미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성철이가 만들어내는 소연 세자 어떨지 생각 많이 해주세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따라오면 어떡해. 김성철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돌빼미에서 소연 세자 역할을 맡은 김성철입니다. 오늘 바쁘신데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쪽으로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뒷면에 이제 캐릭터 키워드가 적혀 있는데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비운입니다. 네. 죽음을 맞이한 소연 세자의 키워드는 바로 비운이었습니다. 뭐 역사에는 불연사 혹은 의문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도 소연 세자가 살아서 만약에 조선을 이끌었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라는 그 궁금증이 되게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개봉하죠? 11월 23일이요? 네, 저희 영화 11월 23일에 개봉한다고 합니다. 저희 올빼미 영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전 또 소연세자, 비운의 주인공 소연세자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친구분들, 또 지인분들 소개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너도 행복하지? 예! 네, 행복하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세상에 춤으로 인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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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계세요?